기계야? 로봇? 저기요. 저기요. 안녕하세요, 뷰티풀 여러분. 테크요정 뷰티크의 룰루뭉지입니다. 요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아지면서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을 이용해서 동영상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특히 이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스마트폰을 손으로 들고 촬영하면 이 손이 떨리는 게 다 동영상에 들어가죠.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바로 짐벌입니다. 이 짐벌 중에는 페이유, 지윤택 같이 유명한 제조사들이 많지만요. 그 중에서도 드론으로 가장 잘 알려진 DJI 제품을 가져왔습니다. 오즈모 모바일 4인데요. 오늘은 이 제품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도 하고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OM4 가자! 패키지 앞에만 봐도 스마트폰 짐벌인 거 알 수 있는데요. 스마트폰은 들어있지 않습니다. 네, 위에는 깔끔하게 DJI OM4 이렇게 적혀 있고요.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DJI 케어도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.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교환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볼게요. 안에를 열어볼게요.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. 저는 이 상자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아, 여기도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. 이 깔끔하고 정돈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. 링홀더 모양으로 구멍도 나 있어서 핸드폰에 대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. 이 링홀더 붙이기 전에 먼지 닦는 천도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오른쪽을 아예 꺼내봤어요. 여기 앞에는 이렇게 링홀더가 들어있고요.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스트랩도 들어있습니다. 여기 안에다가 보관하시고 조이셔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. 이게 본체인데요. 패키지에 들어있을 때부터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서 계속 잡아야 하는 그런 짐벌이기 때문에 한 손에 딱 들어오고 접이식을 풀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. 여기에 손을 잡고 스마트폰 연결해서 촬영하면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. 그 옆에는 삼각대 들어있어요. 펼치시면은 삼각대로 고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는 마그네틱 클램프인데요. 휴대폰 뒤에 링 홀더 붙인 다음에 여기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옆에 잡아주는 게 늘어나니까요. 스마트폰 사이즈에 맞춰서 크게 늘리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USB Type-C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. 네, 제가 이 짐벌을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연결해서 사용해보았는데요. 크고 무거워서 사실 지탱할 수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. 모션 토크가 향상되면서 최대 230g까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. 이 말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겠죠? 핸드폰 케이스 있잖아요. 이것 때문에 무게가 넘어서 사용 못하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바로 플러스 60g까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은 케이스만 아니라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짐벌 본체 무게는 390g이고요. 마그네틱 클램프 같은 경우는 32.6g, 홀더 같은 경우는 11.4g인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회 사용으로 전작과 같이 최대 15시간 사용 가능합니다. 오즈모 4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DJI 전용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앱에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블루투스 연결을 하라고 창이 떠요. 기기 검색을 해야 하는데 짐벌도 전원이 켜져 있어야 쌍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하더라고요. 전원 버튼을 잠깐 누르시면 배터리 잔량만 확인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.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셔서 초록색 불이 켜지면서 전원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그제서야 전원이 켜진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블루투스 기기 검색을 하면 짐벌과 스마트폰이 쌍으로 연결되고요. 이렇게 처음에만 설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짐벌 그냥 전원만 켜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.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마트폰과 오즈모4를 연결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링 홀더를 이용하는 겁니다. 이렇게 스마트폰 뒷면에 링 홀더를 부착해줍니다. 처음에 보여드렸던 패키지 안에 그 스마트폰 가이드 있었죠? 이 홀더 붙이는 가이드. 점선에 핸드폰 맞추고 구멍에 이 홀더 맞춰서 붙이시면 정중앙에 잘 붙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이 마그네틱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 정중앙에 마그네틱 부분을 늘려서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이 클램프가 링 홀더보다는 조금 거추장스럽죠. 또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을 때 평평하게 잘 놓아지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클램프가 조금 더 좋았는데요. 자력으로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은 면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정력이 좋았습니다. 아!
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렇게 링홀더와 클램프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. 여기 부분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 이 두 부분을 수평이 되게 맞춰서 놓으시면 홈에 딱 맞게 접착이 됩니다.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. 촬영 버튼, 여기 조이스틱. 측면에 보시면 줌 슬라이더 있습니다. 전원을 켜실 때는 길게 꾹 누르신 다음에 소리까지 들려야 전원이 켜진 겁니다.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사진과 동영상 모드를 전환할 수 있고요. 두 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로, 세로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촬영 버튼은 사진과 동영상 각각의 모드에서 한 번 누르게 되면 그 촬영이 시작되고요. 사진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연사로 찍힙니다.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위아래 좌우로 이 카메라 앵글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. 상하로 움직였을 때는 틸트축이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는 펜축이 움직입니다. 비행기 조종 모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잠금 모드가 되는데요. 이 잠금 모드일 때는 지금 설정한 이 앵글이 고정됩니다.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액티브 트랙이 실행되면서 대상 추적을 할 수 있고요. 트리거 버튼을 두 번 눌렀을 때는 이 짐벌과 일직선이 되게 중앙으로 복귀하게 됩니다. 세 번 누르게 되면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간의 전환이 가능하니까요. 이 부분 알아두시면 꿀팁이겠죠? 좀 신기했던 것들이 있는데요. 액티브 트랙이 스무스하게 연출되더라고요. 감동이 된 것 마냥 영화처럼 촬영할 수도 있었습니다.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 제가 보이는 영역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찍기 위해서 스스로 이 구분할로 움직이더라고요. 이 짐벌 같은 경우에는 390g, 핸드폰은 보통 150에서 200g 하잖아요. 그러면 총 합치면은 0.5에서 0.6kg 되는데 그 무게를 제가 계속해서 들고 있기에는 조금 무거웠습니다. 저 같으면은 이 제품을 탈 것 같은데요.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탈부착이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. 저는 그전에 짐벌 사용했을 때 항상 이 엄지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아팠거든요. 이제 휴대폰에 먼저 클램프를 부착할 수 있고 링홀더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했어요. 생각보다 단점이 되게 없어서 저는 살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무게도 가볍고 또 가격도 괜찮고 카메라 성능도 무난한 그런 폰을 사용하면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했는데요. 그런 폰이 아마 아이폰 SE2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OM4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